하나님이 자연의 만물 가운데 주신 계절,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시는 계절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비슷한 모양새를 갖습니다. 다만 이 자연의 계절은 추나 추동이 순서대로 흘러가는데 인생의 계절은 다릅니다. 인생의 계절은 순서대로 오지를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한참 희망과 열정을 불태우는 여름을 살아야 될 시즌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추운 겨울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봄을 살고 있는데 왜 나만 겨울일까? 다 여름을 살고 있는데 왜 나만 겨울일까? 이들이 잘못 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정해주신 계절을 살았을 뿐이에요. 가끔 성도님들이 이렇게 토로할 때 굉장히 안쓰러운 마음이 듭니다. 나는 20대인데 아니 30대 초반에 있는데 왜 직장이 아직도 생기지 않는 것일까? 나는 내 인생의 30대가 지금 다 지나가는데 왜 아직 결혼이 안 되는 것일까? 아니 나는 결혼했는데 왜 아이가 안 생기는 것일까? 나만 여기에 갇혀서 끝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인생의 시즌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만의 계절 진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순서대로 오지도 않고 길이가 같지도 않아요. 사람마다 다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연의 계절도 인생의 계절도 공통점이 있는데 계절은 반드시 끝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계절일지라도 반드시 끝납니다. 또 아무리 힘든 계절일지라도 반드시 끝납니다. 시간의 유한성이라는 법칙을 심어두셨기 때문에 세상에 시작한 모든 것은 꼭 끝나게 되어 있어요.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내가 지금 어느 시즌을 살고 있는가에 대한 분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시즌에 어떻게 하면 온전하고 충만하게 살아낼 것인가 결단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령 운동선수가 대중 앞에 드러나고 팬들에게 인기를 얻고, 그거는 다 시즌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시즌에 그의 실력을 좌우하는 것은 비시즌에 그가 어떻게 살았느냐이잖아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 그때 쏟아붓는 눈물과 열정이 여러분의 시즌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내일의 희망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오늘의 헌신은 내가 결단하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계절은 바뀝니다. 그러나 시냇가에 서 있는 평생의 하나님의 시즌은 변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절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망하지 않아요. 절대로 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끊임없이 생명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계절을 살든지 그 계절을 주님과 함께 통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시즌이든 비시즌이든 어떤 계절이든 간에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내 인생은 승리로 결론이 날 줄로 믿습니다.